아, 얘네들. 여기서 린을 뺏기지. 지금 린 안에 그게 있잖아. 산미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주인 쟤네들이 미수를 빼가려고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서 이대로 임무를 속행한다. 한대 때리고 싶다, 카카시 진짜. 아직 린 산미가 아니야? 아, 그래? 다행이다. 내가 나루토 충이 아니어서. 그동안 맨날 조마문 하면 나루토 덕후란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덕후가 아닌 모습을 보였다. 항상 우리를 의료 인술로 도와줬잖아. 줄곧 우리들을 지켜준 소중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니 소중한 동료잖아. 그게 린의 임무니까. 이제 됐어. 너와 나는 처음부터 물과 기름이야.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 낭비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규칙을 깬 자가 어떻게 되는지. 닌자 세계에서 룰이나 규칙을 어기는 녀석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 저 멘트는 함부로 더빙할 수 없다. 명언이었다. 이 여자는 환술에 걸려지 불고 싶으면 우리 쓰러뜨려. 내 손에 다쳤나? 장난은 그쯤에 두라고. 미체 은신술. 진짜 개공포겠다, 야. 야, 현실에서 이러면 진짜 귀신 나왔다고 그거지 알고 싶다. 나가겠다, 야. 진짜 개무섭겠다, 야. 오! 샷! 이제부터 내가 메이드로 가겠어. 서포터 해라, 오비토. 오, 깜짝이야. 와, 지렸다. 백스텝의 오비토. 반격 버튼 참 마음에 드네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 한 명이 딱 반격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가 있는 느낌이잖아. 아니 여러분, 눈 좀 빌려달라니 지금.
여기서 카카시가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드립이 마리텔 급이야? 좋아요. 와, 여기서 이제 사륜한 개안했네. 그 눈은 사륜간. 카카시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와, 이러면서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네요. 오. 아, 에피소드. 하! 아, 노래 트느라 못 눌렀다. 하! 카카시! 다스케테! 어, 뭐야? 와! 매트릭스 지려. 그렇게 둘 순 없지. 왜냐면 도모다치 다카라! 와! 점점 십덕이 돼간다 내가. 와, 와, 서로 인술이야? 와, 와, 이런 합동호위도 있네. 와, 와, 지린다. 야,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일어나요? 와, 대단한데? 와. 해줄. 애니 초월이야? 야, 애니 없는 장면을 넣은 거 같아. 어,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딱 내 방송 보면은 그냥 나루토 딱 저거네. 스토리 다 이해되겠네. 애니메이션 안 봐도 이 정도면. 야, 아직도 산 넘어 산이야. 어우, 카카시 안돼 안돼. 어! 괜찮아, 린. 카카시. 카카시. 오비토! 쿠소! 야메로. 그만둬. 괜찮아, 카카시.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오비토! 손나. 도시대. 오비토! 俺が初めからお前の言う通りに一緒にリンを助けに来てたらこんなことにはならなかったんだ。何が隊長だ、何が上人だ。そういや、그러고 보니 깜빡했어. 너한테만 상급 닌자가 된 기념 선물을 안 줬어, 카카시. 뭐가 좋을지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어. 안심해도 돼.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건 아니니까. 내 사륜안을 줄게. 아니, 왜 두 개를 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감정이 없는 거 아니야?
두 개를 달라니. 이게 내 마음이야. 받아줘. 난 이제 죽을 거야. 하지만 네 눈이 되어 앞으로도 쭉 미래를 볼 수 있을 테지. 와, 순간 카카시가 제 손까지 잡은 줄 알고 진짜 나쁜 놈이다 생각했다 내가. 와, 착각했다. 카카시, 린을 連れて 빨리 離れろ. 마다 적의 援軍が 来る. 호비토, 데모 いいから 行け. 얼른 빨리 가. 가라고. 린, 나 대신 잘 살아야 돼. 린, 널 좋아했어. 도톰, 레츠도 텐쇼. 리, 빨리 잡아라. 가, 가라고. 내가 예언했네. 둘이 손 잡네요. 야, 소리 봐. 와, 처참하다. 처참해. 오비토 갔어요. 카카시, 린을 頼むぜ. 린을 부탁한대. 저 언제 우리가 신다는가? 여기가 기가 ついた みたいだね. 선생, どうして? この区内の樹式は俺が時空間忍術で飛び回るための目印なんだよ. 이게 사실 다 미나토 때문입니다. 俺が 全員 倒したよ. 리와 진작에만 왔어도. 間に合わなくてすまなかった. 카카시, 話は 전부 린から 聞いたよ. 第三次忍海大戦. 제3차 닌자 대전. 그 기다긴 전쟁은 이름도 없는 수많은 닌자들의 희생으로 종결됐다. 그리고 동시에 대대로 이어지는 유명한 영웅들의 전설을 남겼다. 칸나비교의 타다카이. 그날 코노하 학원에 두 명의 사륜안의 영웅이 태어났다. 한 사람은 위령비에 그 이름을 새겼고, 다른 한 사람은 이후 사륜안의 카카시라고 불리며 타국에까지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파도는 그 영웅남까지도 비정한 현실로 바꾸어 버린다. 전쟁도, 고대도, 증오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